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, 유창희 대표님, 조선주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조선주들 눌릴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에너지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이게 유가가 됐든 뭐 천연가스가 되었든 뭐 당장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. 내년이 간다고 해도 러우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 석유, 러시아 가스가 대량으로 공급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가스도 이제 유럽이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, 다변화한다면 이제 배로 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는 아 정말 저 이게 수주가 되겠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럼 LNG선에 대한 어떤 추가 수주 모멘텀 충분히 우리나라 조선사들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. 또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. 오히려 지금 과거에 저가 수주한 거를 오히려 이제는 해지하고 비싸게 다시 재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성과가 좀 안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, 또 호황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환율적인 흐름들을 보신다면, 물론 이제 환율은 또 변화가 워낙에 크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하반기에 3분기, 4분기에 흑자 전환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, 외국인들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. 꾸준하게. 그래서 조선 기자재도 나쁘게 보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들, 그리고 나서 또 순환매 관점에서 조선 기자재를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,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화봉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한국화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. 네, 항공주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주항공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일본 같은 경우도 저녁 늦게까지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, 일단 입국 전에 PCR 검사 면제, 3차 접종자에 한해서 PCR 검사를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입국자 수를 2만 명 정도 이제 제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앞으로 5만 명 정도로 좀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,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, 그뿐만 아니라 그 한국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입국할 때는 이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뭐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제주 항공을 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,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 검사를 아직까지 폐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쪽 입국자를 좀 봐야 되는데,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이전이죠. 그 LCC 저가 항공 국제선 매출 중에서 55%가 일본 노선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 항공주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, 특히나 저가 항공주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일본 입국자 수가 상당히 좀 작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받았었는데, 어쨌든 일본에서 좀 완화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항공주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단 일본 노선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, 원래 에어부산하고 티웨이가 제주항공보다는 그 노선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에어부산이 아닌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노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중국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연말까지 노선을 이제 확장이 될까요? 이런 노선을 때 열 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쪽하고 동남아 노선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노선이란지 일본 노선 쪽이 어쨌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,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노선 지연 연계되는데 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뭐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뭐 공시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유상증자를 덮을 만한 이슈가 어쨌든 그 해외 단거리 노선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주항공은 이제부터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6,000원에서 17,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21,500원, 손절가는 15,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주항공 알아봤고요.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. 네, 석경 AT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이 회사가 화학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중에서 좀 최근에 좀 많이 판매 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치과
그 충치 관련된 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해서 신규 고객사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충치 치료라든지 충치 어떤 치과 치료 관련돼서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노 제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뭐 IT 쪽은 뭐 레이저 토너 뭐 이런 쪽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전기기 약간 기스를 방지하는 코팅 제품도 판매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기판 관련된 소재 그리고 통신 장비 5G 관련돼서의 소재를 공급하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 자체도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우상향 기조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해볼 만하다 보고 있고요.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한 22,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17,500원을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17,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치과용 재료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석경 AET 한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